자, 오늘 새벽엔 온라인 반응은요, 이 정준영 씨 소식입니다. 굳이 우리가 이제 정준영 씨 소식을 또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출소한 정준영 프랑스에서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네. 언제 또 프랑스까지 아, 갔는지, 그러니까요. 네, 하긴 국내에서 목격담이 놀기 나오고 있어요. 힘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뭐 스페인의 그 이비자 클럽인가요? 그 되게 유명한 데 있잖아요. 네. 근데 프랑스도 유명한가 보네요. 그래서 사실 뭐 저는 클럽을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뭐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는데, 네. 뭐 가면 그렇게 좋은가요, 이게? 자, 성범죄자 정준영 근황. 저한테 묻는 줄 알았어요. 예. 네. 아니, 곤란하게 해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네. 자, 뭐, 한 네티즌이 이렇게 네. 올렸어요. 프랑스 리옹에서 발견된 성범죄자 정준영 바에서 여자를 꼬시면서 인스타를 지금 따고 리옹의 한 식당을 열거라 했다네. 네. 네. 자, 이게 인스타를 딴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번호를 딴다 그렇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요즘에는 번호 안 따고 인스타 아이디로 해서 이제 인스타에서 DM이라고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문자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죠. 예, 뭐, 그 이렇게 연락을 할수 있는 수단이 되니까 전화번호는 너무 개인정보라 가지고 부담이 되는 이런 문화에서 인스타를 많이 이제 진짜 딴다고 이게 합니다. 네, 요즘 분위기라고 하는데 예. 저도 잘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프랑스 예. 씁쓸하지. 네. 프랑스에 이게 하나 인스타 아니, 트윗이 하나 올라온 것 네. 같은데 예. 자, 이거 브런데 한번 읽어 주시죠. 어우, 야. 네. 잘 네. 들었습니다. 여기서 사진이 같이 올라왔어요. 아, 그럼 뭐 여기 정확하게 얼굴이 나왔네요. 예, 뭐 누구 봤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예, 그렇겠죠? 그런데 네. 정준영 씨 얼굴이 아, 여기는 딱 봐도 이제 클럽 분위기군요. 예. 이게 뭐 주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딱뭐 다들 이렇게 밀도 높은 곳에서 이렇게 뭐 춤을 추는 것 같고, 자,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인데 이름을 준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그렇죠. 유명하죠. 성범죄자로. 예. 네. 그래서, 네, 뭐 사회면을 엄청 오랜 기간 장식한 분이니까요. 네. 그쵸. 아니, 뭐, 동선이 다 털렸어요. 네. 오늘 스위스 가고 내일 벨기에 간다 했는데, 예, 현지 계시거나 커뮤니티 있으시면, 네, 정준영 널리 홍보 좀 해주세요. 그리고 몰카 성범죄자 피해자를 더 생성할 수 없다. 심지어 피해자가 외국인이면 이거 국격하락이죠, 이거. 네. 예, 국가적 망신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네, 제가 좀 이거 좀 속상한 네, 오늘 넘어가죠, 가슴 두 번째로. 아픈 네. 네, 이런 사진 하나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네. 2024년 퓰리처상 수상작입니다. 퓰리처상이라고 하면 이제 사진에서 이제 권위 있는 상이잖아요. 네. 과거에 옛날에 그런 사진이 있었죠. 아프리카의 한 기아가 이렇게 누워 있고 독수리가 뒤에서 그 그렇죠. 아이가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노려보는 사진을 굉장히 유명한 예, 그 사진이죠. 사진이 가장 퓰리처상으로는 이제 유명한 네. 사진인데 이 작가가 찍고 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극단 선택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소녀를 구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비난이 너무 심했대요. 사람들이 너는 뭐그안 구하고 왜 이렇게 안 찍고 구하고 그죠? 앉았냐 뭐 네. 이러면서 그런데 그걸 찍으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그 효과가 훨씬 컸는데 네. 항상 예나 지금이나 이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방구석에서 비난만 하는 사람들 그렇죠. 예, 참 진짜 이게 뭐, 예, 뭐 바뀌질 않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네, 2024년에 퓰리처상 수상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그런 사진들이에요. 네. 자, 이 사진 네, 정답 한번 맞춰보시죠. 네, 아시겠죠? 네, 이거 아이언돔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날아오는 것을 천문학적인 금액을 통해 가지고 요격을 했고 뭐 돈은 어마어마하게 써서 이것을 계속 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들었으나 결국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켜냈던 네, 그러한 한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 이게 지금 이 포사격이죠. 예, 네. 옆에서 귀를 막지 않으면은 네, 귀가 멀어버릴 테니까. 정말 전쟁의 참상을 사진 한 장으로 그대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포화 속에서 정말 이 아득하게 이 진짜 자신의 미래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잘 이렇게 표현한 사진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게 여군 특수부대라고 하더라고요. 예. 자, 이스라엘 여군의 특수작전.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여성도 복무를 할수 있네 없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전쟁이 터지면은 가장 끔찍한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항상 이 여성이나 이 아이 같은 또 노년층 같은 이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약자일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뭐 우리나라 여성들도 이제 군 비하 같은 거 많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논란이 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예, 그 군인들이 이 국가를 안보적으로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은 가장 끔찍한 예, 이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또 성별이기도 해요. 예, 이 그렇죠. 여성들이 항상 그래 왔잖아요. 이 뭐랄까 이 제도적이나 아니면
문화적 뭐 문명적인 이러한 이 안전장치가 사라졌을 때 가장 취약으로 노출되는 예, 예,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여성들이니까 그렇죠. 특히나 네. 젊은 여성들 네. 참 이거 뭐 입에 다 담을 수 없는 많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참 뭐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네.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예. 자, 그 리버럴리즘님께서 우리도 네. 아이언돔 필요한데 그러니까요. 뭐든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다못해 그 사드 배치하는 것만 해도 이렇게 예, 눈치를 보고 게다가 그 산불 이란 정책이라면서 예, 중국 눈치 보느라고 사실상 사드를 왜 폐기를 했어. 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드를 넘어서 가지고 미국의 이 MD 미사일 방어 체계까지도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네. 자국 대통령이 자국의 방어 체계에 대해서 다 이렇게 던져버리는 네, 이런 네, 그런 5년의 그 참 비참한 정권이 있었는데. 네, 사실 이런 전쟁 장면 같은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정말 먼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네. 우리는 항상 안고 맞아요.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만큼 정부나 국가는 또 안보를 더 국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 들이 더 필요한 거고 네. 우리는 거기에 또 기대서 또 네. 안전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네. 예, 이거 좀 긴데 제가 이렇게 좀 스킵해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혼돈 속의 대한민국. 네 서울의 봄이 아니라 빨갱이의 봄이었다라고 이렇게 네티즌이 올려주셨어요. 이게 그 12.6 그 당시 얘기인가 봐요. 네. 예, 12.6으로 이제 계엄령이 선포돼서 계엄령이 유지는 되고 있었지만 유신 체제에서 억제되어 있던 분위기가 풀리면서 예, 1980 봄이 되자 노동계에서도 잠복했던 분규가 다시 표출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거칠게 폭발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4월 들어 사건가에서 소유가 격렬해지는 가운데 노사분규도 예, 과격해졌다. 엄청난 많은 예, 노사분규가 일어났는데 자, 네. 대화 대신에 집단행동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겠다라면서 예,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예, 아니 뭐하러 예, 귀찮게 대화를 해? 그건 안 먹힐 예. 것 같으니까 과격한 모습을 행동으로 뛰기 시작하고 나서야지. 행동으로 나서는 거죠. 예, 이러면서 절대 하면 되지 않는 결국 폭력 난동 사태를 그렇죠. 이제 야기를 네. 했죠. 예, 이 광부 농성부터 시작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공권력과 충돌을 하면서 예, 굉장히 좀 심각해졌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경찰관도 사망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 즈음에 평양 방송에서 폭동하던 시위 군중의 난동을 미친 듯이 또 선동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남한이 이 대한민국의 이 소요 사태에는 북한이 반드시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 그런데 이게 뭐 직접 내려와 가지고 거기 개입이 됐니 많이 하는 네, 그런 문제에서 논란이 글로 이렇게 옮겨가면 안 된다고 봐요. 어찌됐건 간에 북한이 이제 예, 이 음으로 양으로 개입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선동하는데 이용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뭐 이제 5.18 같은 경우 이제 광수설이 맞다 아니다로 오히려 이 우파 진영 내에서 이렇게 막 갈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지역적으로 이제 부딪힐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실질적으로 어찌됐건 간에 그런 정황적 증거에서 북한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틈바구니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하는 게 더 웃기잖아요. 예, 네. 이 평시에도 간첩을 계속 이제 내려보내면서 이 사회를 어떻게 흔들까 고민하는데 사회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가만히 있겠어요? 이 좋은 기회를? 예, 그거 뭐 놓치면 그 바보죠. 네. 예, 이런 상황이라서 네, 자 북한이 이제 이 난리를 치고 있는 네, 평양 방송에서 난리였는데 이때도 예, 구호가 많이 있었네요. 죽기 아니면 살기다. 배고파 네. 못 살겠다. 같이 살고 같이 죽자 이런 구호가 예, 국가보안법 철폐, 계엄령 해제 등의 정치적 주장으로 그러니까요. 바뀌었대요. 저 구호가 왜 저렇게 바뀌는 건지. 예, 네. 항상 그래요. 이 노동자의 궐기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네. 여기에 손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붙어가지고 예, 여기서 정치구호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시위 성격 또한 급격히 변질되어 가는 거죠. 저런 모습은 지금 네. 요즘 우리 세대에서도 가끔씩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갑자기 그게 정치적인 구호로 바뀌고. 맞아요. 그래서 네. 학원가 시위. 이 대학가 시위에서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예, 이 뭐 물계엄이다 계엄인데 이제 뭐 물 같다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제대로 이렇게 뭐 무섭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까지도 학생들의 이 불법 시위는 이제 좀 인내 오고 있었는데 이때 학생들이 지금 뭐 정신을 이런 사람들 다 됐겠죠. 네. 예. 그런데 여기에서도 결국 이제 정치 시위로 이제 변질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결국 그래서 이제 이 게시글을 올린 이 네티즌은 서울의 봄이 아니라 빨갱이의 봄이었다. 예. 이것은 다 정치가 묻어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네. 이제 예, 일갈을 하죠. 아, 네. 그리고 이제 사회 이슈에 좀 이렇게 또 저희
본부에서 올려놓군요. 네. 최근에 이제 유퀴즈에 이제 유퀴즈는 이제 사회 각양각색의 직업군이 이제 출연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그런 프로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분들이 또 나와서 다양한 얘기를 해주셔서 또 많은 분들한테 또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14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렇게 출연했네요. 예, 이거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아내 외도 때문에 상담을 온 남편이 있었는데 네. 이혼이 어려울 시 진행하는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고 해요. 네. 네, 근데 뭐 굉장히 그 상황 속에서 많이 우셨고, 네. 근데 고민 끝에 이제 소송을 하기로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소장 초안을 작성해서 이제 이 변호사분이 보내드렸는데, 네. 연락이 이제 없었다고 해요. 좀 쎄하죠. 네, 네. 그래서 봤더니 그러니까 본인의 연락도 지금 전혀 받지 않고 확인이 네. 안 되고 있었다는 거죠. 카톡에 일이 안 없어진다. 그렇죠? 이게 대표적인 네. 거죠. 그래서 운전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본인한테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 내용이 자신이 이제 누구의 부인인데 이제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 결국 이제 본인의 의뢰인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의뢰인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예. 그 바람을 폈다는 그 이 부인은 상관녀군요. 그렇죠. 그 예. 부인한테 직접 이 변호사가 전화를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소송을 지금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자신한테 그 착수금을 돌려달라.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야, 해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에서 네. 그 착수금을 돌려달라고 한 거죠. 외도 당사자가 되래. 네. 배우자의 돈을 돌려달라. 그 돈까지 돌려달라. 그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예.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계약을 했고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돈을 안 돌려줘도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분은 조의금으로 돌려줬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것도 안타까운 게 이 조의금이 그 상간녀에게 가게 되는 상황을 예, 그렇죠. 의뢰인이 원했을까. 예. 참 진짜 와 이게 진짜 여기 보면은 여기 부제로 기상천외한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데. 네. 아, 참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렇게 자극적이니까 이게 조회수 뭐 그렇죠. 시청률이 잘 나오거든요. 네, 네. TV에 계속 나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집 잘 살고 있는 집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잘 살고 있는 집이라면 돈 네. 많아가지고 시간 많고 그래서 자식을 호화롭게 키우는 뭐 슈돌 같은 예, 그런 프로가 나와가지고 오히려 또 아, 저렇게까지 애를 키울 자신은 없는데 아,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한 내가 애를 낳아서 기르는 거는 애한테 죄를 짓는 게 아닌가 네.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프로가 나오거나 그렇죠. 상대적 박탈감을 예. 느끼게 하는 아니면은 네. 더 막장인 뭐 그런 사람들이 나와버리거나 그래서 아니면, 오히려 예. 네, 이런 저출산이나 이런 그 결혼 기피 현상을 조장하는 거예요. 조장한다 방송 예. 이런 비판도 받고 있잖아요. 예. 네. 저는 뒤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막 성범죄 그런 문제 같은 경우 그 뭐 이렇게 뭐 끔찍한 범죄 네. 이런 경우가 이렇게 TV에 이렇게 나올 때는 피해자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뭐 어땠고 네. 그게 자극적이니까 그렇죠. 뭐 아직까지도 뭐 그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났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게 두 가지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뭐 성범죄나 이런 끔찍한 범죄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가해자가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아유 내가 그때 그 못 참아가지고 내 인생 망했습니다라고 한탄하는 모습, 그 사람이 얼마나 망했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줘야 되고, 네. 오히려 이렇게 뭐 결혼 관련해가지고 이런 거는 진짜 너무나 그냥 잘 사는, 야 이게 쟤네 뭐야, 뭐 돈도 없고 뭐 그런데 저렇게 잘 사네. 야, 뭐 지금 뭐 그럼요, 저렇게 어린 나이에 애를 낳았는데 네, 저렇게 잘 사네. 네, 예.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직장에서도 네. 왜 이제 남자들이 이게 뭐 유부남들이 막 그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미혼남들한테 네. 너는 결혼하지 마라 이런, 네. 이런 얘기하는데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유부남들이 대부분 만족을 안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좀 이제 말을 줄이고 만족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사회적으로. 문 PD님이 네. 결혼 장려 위한 저는 이런 행복한 얘기를 예, 많이 좀 해주세요. 악착같이 예, 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막 이제 초대도 하고 예. 결혼 안 할 것 같은 친구 있으면은 네, 불러다가 이제 술도 먹이고 네. 집으로도 보내고 초대하고 이래가지고 네. 예, 뭐 사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괜찮지 않냐 이러면서. 이 정도만 돼도 잘 굴러가 이러면서 그럼 또 생각이 실제로 바꾸더라고요. 조만간 문 PD님 댁에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시골로 가야 돼. 네. 자,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네. 네. 마지막이죠? 네. 좀 이거는 네 좀 뭉클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이어서 반성하게 네. 됐던 그런 이 댓글인데요. 네. 이 프랑스에서 네 동양인이라고 무시받았던 한국 여성이 네. 예, 업적을 자, 72년 프랑스 파리입니다. 네. 예. 아이고 파리
아까 그 정준영이 있던 곳은 아니고요. 네. 네. 자, 고서 전시회인데 동양인 여성이 나타났어요. 72년 파리의 고서 전시회. 아, 파리는 지금도 사실은 인종차별 심합니다. 네. 네, 근데 이때는 뭐 장난 아니었겠죠. 그렇겠죠. 비난이 막 심해집니다. 동양 여자가 뭘 안다고 짓거리냐. 야, 동양의 여자의 아주 그냥 총체. 네. 네. 그냥 아주 그냥 뭐 비하는 다 들어가 있군요. 그렇죠. 근데 1950년에 서울대를 졸업했다. 이 당시에 서울대를 졸업할 정도면 엄청난 엘리트였겠군요. 굉장히 네, 스마트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돌연 유학을 떠나가지고 떠나는 그녀에게 스승이 한마디를 남겼는데 네. 병인 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한 우리 도서가 많다. 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예, 이 진짜 이 그 네. 작물 보관소죠. 그렇죠. 그 걔네 다 훔친 거잖아요. 그 여기 루브르 박물관에 자기네 게 거의 없어요. 예, 다 그 남의 거 훔쳐다가 전시한 거죠. 네, 워낙 그, 뭐 식민지를 네. 망했던 나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뭔 네. 자랑이라고 그렇게 거기 전시를 해놓는지. 네. 아, 네. 그 화면 계속 넘겨주세요. 네. 아, 그런데 예,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고서 찾기를 이제 병행을 했대요.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 그냥 한마디 예. 스승이 했는데 그거를 정말 열심히 고민이 공부하면서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프랑스 국립 도서관 사서가 됐다. 이런데 들어갔다가 이제 산업 스파이가 될 줄이야. 네. 프랑스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네. 어느 날 중국 서적 코너에서 한국의 고서 하나를 발견했는데 뭐 얘네 뭐 이게 제대로 구분이나 했겠어요. 네. 직지심체 요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거 최초로 이제 금속 활자로 인쇄한 예, 그 서적. 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놀라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은 쇠를 부어 만든 글자, 그러니까 금속활자죠. 그렇죠. 예, 찍어 배포하였다. 그 후에 예,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본임을 발표한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동양 그리고 여성인데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예, 세계 최초 금속활자 본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만든 거다라고 하니까 예, 자존심이 상하죠. 서구학자들이 그러니까 비판은 못하고 비난을 쏟아낸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정작 충격받은 건 예나 지금이나 집구석이 너무 문제예요. 여자가 그런 일을 해낼 리 없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게 한국 학계의 반응이네요. 그렇죠. 저 때만 예. 하더라도 워낙 네. 그 남녀 그 차별적인 사상들이 굉장히 좀 강했을 때여가지고 네, 네 한국에서 아, 저런 참, 반응이 진짜. 나왔다는 게 더 씁쓸하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울 때를 확 진짜. 네. 그리고 75년에 베르사유 궁의 폐지 창고에서 예. 책을 펼치자 먹향이 코로 가득 들어왔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게 뭐였냐? 봤더니까 네, 바로 네, 외규장각 의궤입니다. 네. 자, 이 의궤라 하면은 네, 이게 좀 특이해요. 이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왕실에 이 있었던 그 이 기록들을 그림으로도 남겼거든요. 네. 그 그림이 바로 의궤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상세하게 남겼어요. 이 외규장각 의궤인데 이 사실을 이제 한국 언론에 대해서 예, 알리게 되고 프랑스는 기밀 유출했다. 그러니까 너 산업 스파이지 이러면서 그냥 해고를 시켜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평생을 이제 푼돈 수준의 연금으로 살면서 오로지 의궤에다가 바쳤다. 결국 이거 반환되잖아요. 그렇죠. 예, 반환이 됐어요. 그래도 그 살아생전에 네. 반환이 됐더라고요. 시기상으로.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부분. 네. 외규장각 의궤 반환은 네, 누군가가 36년이라는 시간을 희생해 치른 값이라는 걸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아, 좀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네. 네. 아이고, 정말 이게 뜻깊은 일을 하셨어요. 예. 아이고, 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네, 저도 굉장히 가슴 뭉클해졌던 네. 그런 반응이었고 댓글이었고 기사였습니다. 예. 네. 아, JYY님께서 애들이 애 낳고 사는 프로도 큰 문제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것 좀 이것도 이게 또 한쪽으로 또 너무 심하게 하는데 네, 맞아요. 다 자극성을 목적으로 하는 그 고딩 원빠라는 프로 있잖아요. 예. 네, 종편에서 많이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요. 프로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네, 그래요. 뭐 생명에 대해 그래서 어찌됐건 그 책임을 지고 산다는 것 자체는 박수를 쳐줄만 하나 예 이로 인해서 이게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좀 시청률을 위해서 너무 좀 자극적으로 좀 네. 예, 연출을 해요. 또 말 그대로 그 고딩 원빠들이라 해가지고 뭐 다들 네, 그런 모습으로 표상되지는 않겠지만 물론 네. 그렇게 많이 표상은 되죠. 예 그런데 너무 좀 시청률 위주로 좀 자극적으로 해서 그거 보고 나면 누가 아, 뭐 일찍 결혼해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결론적으로 얻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네, 그런 프로 보고 나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네. 갖게 될 수밖에 없죠. 오히려 야, 진짜 이래서 다들 요즘에 결혼 늦게 하는구나 이런 네. 얘기가 나오지. 아, 그렇기 때문에 이문희님 말씀처럼 네. 또 젊은 친구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연예인 예능 프로. 예, 그러니까요. 보면은 그 안에서 가뜩이나 연예인들 돈도 많은데. 가진 협찬에 다 들여가지고 아, 그렇죠. 예 거기에 나오는 이 브랜드들이 또 이제 협찬으로 들어가면 또 이 뭐 인스타그램이나 네. 맘카페에서 또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네. 그러면 또 그게 부부싸움으로 또 번진대요.
예, 이거 써야 끝이 돼. 없군요. 이거 예. 네. 그리고 또 이게 신도시에 사니까 신도시는 네. 또 이 아파트에 이 단지 광장이 잘 조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커뮤니티가 또 예, 있고. 네. 이 다 어 그 엄마들 이게 같이 이거 유모차 이거 갖고 다니는데 나는 저거 뭐야 이러면서. 그게 또 이제 아이들까지 이어지고. 예. 네. 그게 또 이렇게 아이들로 또 다 이어. 참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자 하이큐님, 네 송일국 씨가 그랬죠. 힘듦은 3배, 기쁨은 3제곱이라고. 네. 예, 송일국 씨가 이제 한때 이게 철인삼종 경기의 부회장이었어요, 한국. 네, 그래서 제가 대회 나갔을 때 이제 만나 뵙기도 했는데 네. 이 철인들도 예, 이 육아는 정말 힘듭니다만 기쁨은 3제곱이다. 예, 이 표현 진짜 좋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 사실 근데 이제 저 이 그 당시만 해도 저분의 그 삼둥이를 키우는 모습은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가정에 대한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기쁨에 대해서 좀 볼 수 네. 있었던 장면이긴 했는데 그러니까요. 아, 이게 우리 가정을 이루고 네. 또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사는 기쁨에 대해서 좀 보여주는 방송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부족하긴 하죠. 그때 이후로 이게 너무 갔어요. 변질됐어요. 네. 이게 상업적으로 네. 세제곱하니까 예, 요즘 같은 시기에 말씀드려야겠는데 수위 있잖아요. 수위 장마철에 강에 네. 물 깊이 수위가 두 배가 되면 이 물이 흐르는 유속은 3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변에 평상시에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곳에 이 비가 왔을 때 이 물 깊이 한 두 배 정도 늘었다 해가지고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네. 이 유속은 3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 예, 물 쪽으로 지나다니시면 안 됩니다. 좀 얘기하시니까 차로 갖고 가셔도 안 돼요. 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비가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이 오고 있으니까 밤사이에 많이 왔으니까 네, 많이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